댓글이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프로 출신이 특포수가 앉아서 양민 학살을 하냐.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. 드릴 사람이냐고. 4부에서 그것도 4부에서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4부 누가요? 누가요? 그러니까. 저희 구독자예요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. 어? 예전에 저희 그 루디 프로젝트에서 지금 두 분 뛰시는데 정황 토요 3부 결승전을 했는데 댓글이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아 프로 출신이 투포수가 앉아서 뭐 이렇게 양민학살을 하냐. 자,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. 그날 완투했잖아요. 그 완투했는데 저는 프로를 그만둔 지 지금 20년이에요. 20년. 흔히 지금 말하는 프로 선수들 나와가지고 뭐 2, 3년 돼서 그런 투수가 아니라 저는 야구를 그만둔 지 20년이에요. 예, 지금 선출 규정이 프로 출신도 규정이 또 있잖아요. 사회인 야구가. 저희가 그 투수로 올라갔던 시흥시 야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로 그냥 프로 구분 없이 앞으로 그냥 규정을 하는데 사실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선수 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만 45세가 넘어버리니까 투수로 올라갈 수 있고 신동민 코치는 야구를 그만둔 지 20년인데 아직도 나는 선출이고 네. 그리고 또 뭐 쌍방울 출신의 김진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 50세로 풀려서 어디를 가나 이제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이제 은퇴 시즌으로 사실은 그 프로도 규정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그럼요. 좀 동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게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신동민 코치는 정작 마운드에 못 올라가고 은퇴한 지 2년밖에 안 된 임창용 같은 선수들은 사회인이라고 4부에서 그것도 4부에서 던지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거 안 보겠지만 말이 되냐고 누가요? 임창용 선수가?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예요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납풀에 대한 얘기는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고등학교 얘기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성남고 나오셨고 네. 개성고 나오셨고 옛 부산산고 그리고 부산고 나오셨고 네. 고등학교 세 군데 중에 가장 야구 잘하는 학교는 어딘가요? 마산고. 마산고. 마산고는 끼면 안 되고요. 일단 서울에 있는 성남고 빼고 자 개성고하고 일단 부산고만 한번 얘기를. 부산고 가장 유명한 선수 누군가요? 주신수. 그렇죠. 그 얘기 있었잖아요.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한 고등학교에 메이저리그 선수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대한민국의 그 광주일고라고 거기 메이저리그 출신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개성구 출신 가장 유명한 선수 누가요? 김홍룡 사장님. 가장 유명한. 성남고는 어떻게 유명한 선수 누가 있나요? 딱 한 명만 내보세요. 출신수 김홍룡. 우리로 치면은 지금 박병호. 박병호. 아 박병호 선수. 박병호가 그 고등학교에 다 유명한 선수 한 명씩은 다 있는 거 같아요. 자 조금 더 독하게 질문. 자 계약금하고 연봉 얘기 한번 해볼게요. 두 코치랑 우리 신동민 코치랑은 좀 그 연차 차이가 있으니까 네. 그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금. 저는 계약금 1억 1천만 원. 1억 1천이요? 네. 많이 받으셨네. 연봉 빼. 그래서 마지막 연봉은? 아니. 원하야. 1억 1천?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오수호 선수 계약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돈들 다 어디 있어요? 난 어디로 살아도 있어. 저... 왜 오늘 세 분 코치님을 왜 모셨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엘리트의 특화가 됐는데 특히